안녕하세요, 팬더예요. 오늘은 제가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왔는데요. 제가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제가 미국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받았던 얘기예요. 제가 이 친구를 어딘가에서 만났는데, 저랑 이 친구는 만나자마자 베프가 됐어요. 너무 서로 대화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, 그래서 완전 베프가 됐거든요. 만나자마자. 이 친구는 흑인이었고, 이런, 드레드 머리를 하고 있어요. 드레드. 빨간색 드레드 머리를, 이렇게 긴 드레드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 친구가 자기는 레즈비언이 아니다, 라는 말을 몇번 했어요. 아무도 이 친구한테 너가 레즈비언이냐 뭐냐 물어본 적도 없고 아무도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 나는 레즈비언이 아니야 이 말을 몇번 했었어요.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했죠. 왜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자기가 레즈비언이 아니라고 하지? 궁금하지도 않은데. 제가 이 친구를 만났던 곳에서 이런 게임을 했었어요.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는 자기에 대한 사실을 말하고, 한 가지는 자기에 대한 거짓을 말해서, 딴 사람들이 그 거짓 한 가지가 뭔지 맞추는 그런 게임이었어요. 거기서 그 친구는 뭐다, 그러고, 나는 레즈비언이다, 그런 걸 넣어서, 거짓은, 나는 레즈비언이야가 거짓이야,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가 레즈비언이 아니라는 말을 몇번 하더라고요. 근데 뭐, 그러려니 하고, 나중에 제가 이 친구를 저희 집에 초대했어요. 저는 집에 남편이랑 아기가 있거든요. 근데 이 친구가 저희 남편을 약간 이렇게 그냥 좀 별거 없는데 좀 싫어하는 그런 거 있죠. 그랬고 저희 남편도 이 친구한테 그랬어요. 둘이 굉장히 안 맞았어요. 저희 남편이랑 이 친구랑. 그러다가 이 친구랑 저희 남편이랑 뭐 때문에 말다툼하게 돼서 저희 남편이 이제 이 친구 집에 데려오지 마라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 뭐 저도 남편도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고 제가 남편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니까 알았어. 이제 이 친구 우리 집에 초대하지 않을게. 그랬죠.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. 우리 남편이 이제 너 오지 말래. 그래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좀 마음이 상했겠죠. 그래가지고 알았어. 그러고 나서 좀 한동안 서로 연락을 안 했어요. 연락을 안 하다가 어느 날 제가 혼자 집에 있었어요. 그러다가 누가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. 누가 집 벨을 울렸어요. 그래가지고 나가보니까 어떤 콜택시가 있고 콜택시 기사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. 근데 여자애고 이렇게 머리를 반사고로 밀은 스타일인데 저는 처음에 저 콜택시 안 불렀는데요? 그랬죠. 근데 그 친구가 나야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못 알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머리를 깎고 콜택시를 그 원래 택시기사가 아니었거든요. 근데 콜택시 그 일을 구해서 저한테 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전 깜짝 놀랐죠.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나는 좀 당황했죠. 내가 지금 남편이 있다는 거를 그 친구가 아는 상태인데, 내가 남편인데 너랑 어떻게 결혼하느냐? 그랬어요. 그러니까 그래도 그 친구가 계속 자기랑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, 그럼 너는 내가 우리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너랑 결혼을 하라는 거냐? 그랬어요. 그러니까 그렇대요.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 맨날 너 레즈비언 아니라고 그러는데, 그럼 너 레즈비언이네? 그러니까 자기는 레즈비언이 아니래요. 근데 그럼 왜 나랑 결혼을 하라는 거냐? 근데 자기는 레즈비언이 아니지만 내가 내 남편과 이혼을 하고 자기가 결혼을 했으면 좋겠대요. 아주 저는 좀 그때 약간 황당한 그런 상황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나는 지금 이 남편이랑 결혼한 상태이고 갑자기 너랑 결혼을 하려고 남편이랑 이혼을 할 수도 없고.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가 나한테 좀 그만 찾았으면 좋겠다. 그랬어요.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알았다. 그러고 가더니 저는 그 이후로 그 친구를 보지 못했어요.